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또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 스탁솔루션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슬이 전문가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유일에너테크, 아세아제니 두 종목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유일에너테크 좀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큰 반등은 아니지만은 이제 박스권에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가져와 봤고요.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전지 장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칭기와 이제 스태킹 장비를 이제 주로 납품을 하면서 이제 주요 협력사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이 장비 사업에서의 어떤 경쟁 심화에 따라서 지금 한계성을 조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폐배터리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사업 다각화를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이제 양극재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인 최근에 이제 재영택에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지분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이 재영택은 업계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 고순도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탄산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마진에 대한 어떤 이익을 좀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올해부터 이제 뭐 폐배터리와 또 이제 이런 양극재 스크랩 급증으로 이런 전방 업체들의 납품 요청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동사의 외형 성장에도 좀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액이 사실 2020년도 대비해서 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현재 조지아 쪽에 이제 공장을 좀 증설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동사의 어떠한 그런 이제 수주 잔고도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당연히 이제 작년보다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눈여겨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에서 등락폭을 조금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4,000원 돌파 시에는 이제 추가 우상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부터 좀 모아가시기에 좀 좋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사업 다각화 속에서 유일 에너테크 지금 모아가자라는 얘기해주셨고요. 김시윤 연구원님, 어떤 종목 보는 게 현재 시점에서 좋을까요? 저는 원자력 관련주인 한신기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신기계는 국내 1위 공기압축기 전문 제조 기업이고요.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공기압축기 원천기술 보유한 이력으로 인해서 원자력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이라든지 한신기계 같은 종목군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EU에서 그린 택소노미의 원자력을 포함을 하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택소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기준인데 친환경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기준으로서 나타나고 있고요.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이 되면서 뭐 각종 금융이라든지 세제 혜택이 가능해질 거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원전 선언으로 인해서 택소노미의 이제 원자력이 제외된 상태였지만 이제 국내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더불어서 해외 수출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U 같은 경우에는 뭐 2050년까지 신규 원전에서 680조 원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한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집트 관련해서 단독적으로 수주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집트라든지 체코 등 대형 원전에 대한 수출 기대감도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뭐 아무래도 에너지 대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우려로 인해서 원유라든지 뭐 천연가스라든지 관련해서 가격이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에너지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원자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대선 정책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원전에 대한 그 정책적인 발언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단기적인 시세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뭐 아리백이라든지 택소노미 같은 단어가 화제 단어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재생에너지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반증을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나타난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 주로 지금 주목받고 있는 한신기계 지금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분석해 주셨고요. 사실 뭐 또 최근에 또 확진자 급등 3만 명까지 이제 올라갈 때 그 포장재 관련한 또 제지주들의 또 급등이 있었습니다. 아세아 제지가 지금 마침 이슬 전문가 보고 계신데 오늘 조금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 뭐 지난주에 좀 상승 여력이 꽤 있었습니다. 좀 분석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시가가 한 1.98% 뛰면서 오늘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싶었는데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정을 주면 또 매수할 때는 저는 좀 적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아세아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골판지 이제 제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골판지 생산 사업이 어떤 수직 계열화를 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판지 이제 생산 공정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골판지 원지 그리고 원단 상자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아세아제지처럼 이 수직 계열화한 업체들은 아무래도 또 원가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마진에 대한 이익들이 이제 전보다는 훨씬 더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실적도 전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원지 시장 점유율은 동사를 포함한 이 4개 업체가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독과점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해당 업체들의 어떤 실적 호조들이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판지 원지 가격도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체들의 매출 확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미크론 확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택배 물동량 증가 역시도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향후 실적도 굉장히 좀 전망이 밝은 편이고요. 뭐 작년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올해 역시도 이제 작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한 5%에서 10%가량 지금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원가 절감에 따른 어떤 이익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면은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좀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조정 줄 때 좀 눈여겨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또 김신영은 보고 계신 게 넷게임즈인데 호재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주도 좀 올랐고 오늘 지금 10%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조금 정리 좀 해주시죠. 뭐 지금 뭐 낙폭과대 종목으로 게임주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호재도 굉장히 많지만 섹터 내에서 악재가 해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P2E 기대감도 다시 그 지나치게 나타났지만 그에 따른 해소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넥슨 GT와 합병으로 인해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넷슨에 이제 1조 원을 투자한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그 수혜를 얻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뭐 V4 오디세이라든지 뭐 히트2라든지 그 신작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